English. 자, 오늘은 6월 29일에 해서 방송에서 못당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나는 온양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온양 온천, 그쵸? 유명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가본 이 지방이 바로 온양 온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온양 온천은 남다른 그런 애착을 제가 갖고 있나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쓰면서 다른 지역도 아닌 온양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자, 나는 온양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해서 I'm thinking, 나 생각하거든, I'm thinking,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으로, of going to, 어디를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I'm thinking of going to 온양,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I'm thinking of going to 온양. 보통 이런 문장이 한 세 마디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So I'm thinking of going to 온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뭐를 할까 해 라는 말은 I'm thinking of 다음에 동사에 ing을 붙이면 되는데요. I'm thinking of going, I'm thinking of doing, I'm thinking of taking 이런 식으로 그냥 I will do it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할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생각 중이야 이렇게 말할 적에 아주 좋은 표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어디 가려고 생각해요? 계획 중이에요? Where do you plan to go this summer? 어디에 갈 것을 계획합니까? Where do you plan to go this summer? 라는 질문에 대해서 I'm thinking of going to 다음에 다양한 지명을 붙여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경주를 고려 중입니다. 그냥 경주라는 도시를 고려 중입니다. I'm thinking of 경주 하시면 돼요. I'm thinking of 경주. 그런데 경주에 갈 것을 고려 중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바로 I'm thinking of going to 경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뭐 외국을 나가볼까요? 리옹이라는 데 어떨까요? 리옹. 자, 리옹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I'm thinking of Lyon. I'm thinking of Ly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리옹에 갈 것을 생각 중이다라고 한다면 I'm thinking of going to Ly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 영어와 함께 해보세요.